제가 지금 여기 온 거는요, 다 아시겠지만 이 동네가 좀 부자 동네, 뭐 포시안 동네거든요. 그래서 그 이 포시안 동네에 사는 우리 영국 사람들은 어떤 슈퍼마켓을 가는지 제가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이 뒤에 보시는 것처럼 파트리치라는 그런 슈퍼마켓이 있다고 해가지고 와봤거든요. 그래서 뭐 풀푸드도 있고 여기 뭐 웨스트로도 있는데 거기 말고도 여기 요칼 그 사시는 분들은 여기 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여기 슈퍼마켓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제가 지금 여기 막 들어왔거든요. 그래서 쫙 한번 쫙 훑어봤는데, 제가 처음 저희가 들여다보니까 잼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딱 보니까, 가게 보지 깜짝 놀랐어요. 보니까 이게 뭐, 얘네 온 잼도 이렇게 있고 한데, 보통 이게 작은 사이즈거든요. 근데 이게 보니까 4.65원, 한국 돈으로 한 만 원 정도? 좀 안 되는 가격인데, 보통 5천 정도 구입하는데, 여기 보니까 자기 온 프렌드 브랜드 몰라도 좀 비싸네요. 옆에서 하나 발견이 뭐냐면, 이런 처음 든 브랜드거든요. 이 같은 경우 6.2면 비싸요. 그래서 이거 저 처음 보는 브랜드 한데 이게 뭐 6.2면 보통 이게 한 12,000원 정도 12,000원 정도 하는데 이거 좀 가격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. 저보다 비싼 것 같아요. 포스트맨에서 더 비싼 잼을 제가 봤어요. 포스트맨이 5.95 정도 하거든요. 6.2원 하니까 사이즈도 작은데 더 비싸네요. 깜짝 놀랐어요. 이거 아무래도 이거 포스트 동네라 가격이 좀 비싸지 않나 하네요. 네. 2주 전에 왔을 때는 여기가 다 그 발렌타인데이 초콜릿이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지금 이제 있어 보니 부활절 초콜릿들이 지금 있거든요. 그래서 지금 이제 시즌이다 보니까 벌써 디테일도 벌써 해놨네요. 이것도 린지 그 스위스 초콜릿인데 이게 여러 다양하게 브랜드가 나오는데 이렇게 비싼 것도 처음 본 것 같아요. 뭐 작은 사는 본 것 같아요. 22파운드면은 뭐 4만 원 넘거든요. 이게 보통 그 일반 슈퍼마켓 가면 작은 사이즈로 많이 파는데 큰 사이즈로 이렇게 4만 원 넘는 것도 처음 본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좀 돈 주다 보니까 비싸고 큰 거를 많이 좀 주는 것 같아요. 또 보시는 것처럼 이게 뒤에 보면 약간 좀 특별한 그런 티 있는 건데 이거 이제 이런 것들이라고 보면 뭐 아무래도 처음 보는 브랜드에서 많은데 다 보면 보도 가격이 뭐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, 4만 원 정도 하네요. 그래서 이제 아무튼 여기 한국 영품들 같은 경우에는 초콜릿이라든가 비스킷 선물을 많이 하거든요. 이렇게 초대 같은 거 하면은요. 그럴 때 이제 이게 살 수 있는 그런 긴 것들. 여기 같은 경우에는 오일 뭐 요리할 때 항상 쓰니까 저도 항상 구입을 하는데 가격 보니 깜짝 놀랐어요. 40파운드 하여 보니까 그래서 벌써 40파운드면 7만 5천 7만 정도 하죠. 그 정도 가면 상당히 요일인데 비싼 가격이에요. 그래서 그만큼 퀄리티가 높겠죠.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이거 한번 저희가 보여드리려고 좀 들어봤습니다. 한국분들한테 인기가 있는 많이 알려진 트러플 오일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이거는 한 16파운드 작은데도 16파운드죠. 보면 한 25,000원 정도 하고요.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비싼데 20파운드 정도 해서 이거는 이제 좀 트러플인데 보다 한 35,000원 정도? 요거 작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선물용으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. 5파운드 정도면 8,000원 정도 하는데 이거는 선물용으로 트러플 오일 네 그게 있고 요 다양하게 뭐 오일 많습니다. 무슨 뭐 칠리 오일 뭐 와, 지나다 보니까 한국 그 간판에요. 새우깡 네 농심 고구마깡인데요. 깜짝 놀란 거는 이게 하나에 3,000원이 넘는다는 거. 네, 들었죠? 아무래도 뭐 여기서 수입해서 팔겠지만 이 우리나라 제품이 여기 새우깡이 3,000원에 팝니다. 1.95파운드죠. 자, 전 여기서 안 사겠습니다. 비싸서 네, 한국 수입에 가서 사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요. 그럼 여기서 이제 뭐 아무래도 가족 단위 슈퍼마켓 보니까 이런 우리 어린 친구들이 하시는 슈퍼마켓 그런 식품들도 있고요. 또 뒤에 보면 이제 뭐 과자라던가 빵 이런 거 상당히 많습니다. 그 뒤에 보시면 이게 음료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저도 음료수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한번 와보세요.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서 수입 직접 수입해서 이제 판타라던가 미국 제품이죠. 직접 수입해서 판매하기 때문에 이제 좀 아무래도 미국 고유의 판타 맛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으시고요. 또 보시면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여기도 프로테인 음료수가 인기가 많거든요. 그래서 이제 프로테인 음료수 딱 벗어보니까 와 형 좀 볼게요. 프로테인 음료인데 이게 가격이 6파운드 정도는 해요. 보통 12,000원, 12,000원 넘죠. 보통 요 반 가격에만 구매할 수가 있는데 비건에다가 글루텐 프리 뭐 그런데 참 다양하게 이제 맛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게 나온 것 같은데 참 비싸네요. 생각보다 깜짝 놀랐습니다. 이게 여기는 이제 온 브랜드가 있거든요. 파트리치 역시 좀 만든 그 제품인데 이건 피쉬 수비예요. 그래서 이게 하나가 9파운드 정도 되는데 뭐 15,000원이 넘네요. 이게 하나가요. 아무래도 만들어 놓은 제품이다 보니까 그러긴 한데 이제
옆에 있는 뭐 베지테블 수첩 같은 경우에는 7파운드 정도, 이거 12,000원 정도. 그러니까 상당히 비싸죠. 아무래도 만들어 놓은 걸 하더라도 이렇게 판매를 하지 여기서 하는데도 비싼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무래도 보통 이거 한 30% 정도 싸거든요. 뭐 비싸다고 한 동네도. 이런 정도는 좀, 아, 제가 봐도, 비싸다 이런 정도로, 네, 느껴지는 가격입니다. 그리고 좀 보면 소스라던가, 일단 그, 많거든요. 근데 보통 가격이 1.5배 정도는 비싼 것 같아요. 이것도 6.9면은 보통 12,000원 정도 되는데, 보통 사이즈 작은데도 이렇게 그런 거 보면 많이 비싸죠.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제품은 뭐, 그 하루스 음식 매장에 가면 없는 게 없게 다 있거든요.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 있는데 가격이 비싸다고 하는 건 좀 여기 오시면 그 좀 명심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그만큼 쇼핑을 즐기는 재미는 있는데 가격은 좀 부담스럽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.